우리 거추장스럽게 살지 말자. 좋아 죽어서 한 결혼도 아니고 편하게 살자, 편하게. 그래서 갈라서자고. 그건 거추장스럽지 않아? 내가 언제 상관한 적 있었어?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피곤해. 이때 것처럼 숨기고 살아. 그럼 되잖아? 애가 생겼어. 왜 연락도 안 하고 내려왔어? 그냥 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도망친 여편 애처럼 야밤에 진정으로 와? 시댁에서 쫓겨나기라도 했어? 비밀들. 지연이, 김희설. 1.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대. 연락 없이 들이닥친 나를 따라다니며 왜 왔느냐, 무슨 일 났느냐며 어쩌다 얼굴이 그 모양이 됐느냐고 다그친 건 엄마였대. 애 밥부터 먹여.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부엌으로 들어간 엄마가 금세 상을 차려 나왔대. 미리 전화라도 했어야 뭐라도 해놓지. 뭐 집어먹을 게 없다. 말은 그랬지만 묵은 김치와 깍두기, 꽈리고추 볶음에 계란 장조림이 그런 맛아 수북했대. 혼자 있을 때는 허기를 느끼지 못했대. 엄마 밥상을 보니, 그보다도 마른 김과 달래 간장을 보니 식욕이 솟구쳤대. 밥을 김에 둘둘 말아 달래 간장에 찍어 먹었대. 도단한 혓바늘 때문에 매웠는데도 자꾸 손이 갔대. 부족하지? 밥 안 쳤어. 금방 돼. 뭘 새로 안 쳐? 찬밥 그거 얼마 된다고. 더 먹어야지. 쉬익 압력밥솥 김빠시는 소리가 들렸대. 나만 쳐다보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대. 1년 사이에 살이 좀 내린 듯 했대. 시댁 식구들은 다 평안하시고? 네. 버스에서 내리자 멀리 오송송 모여 앉은 불빛들이 보였대. 마을까지 걸어갈 길이 어느 때보다 아득하게 느꼈었대. 정류장에서 마을까지의 길은 상그늘 때문에 더욱 어둑했고 가로등 아래만 동그랗게 화안했대. 동그란 불빛 은저리로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보였대. 나는 아버지를 부르려다 멈추었대. 좀 전 아버지가 낯선 하우스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이었대.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을을 향해 쩔룩이며 걸어갔대. 나는 아버지에게 어디 다녀오던 길이었느냐 물으려다 말았대. 장수박은 급할 거 없었대. 갑자기 찾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와 엄마는 충분히 불안한 기색이었대. 언젠가는 말하겠지만 당장은 아니었대. 신랑 밥은 해놓고 온 거야? 엄마가 허연 김이 나는 밥 한 그릇을 내려놓았대. 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대.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대. 출장 갔어. 또? 언제? 한 달 전쯤. 어디로? 오래 걸린대? 중국. 한 1년, 2년이 될 수도 있고. 넌 안 따라다니냐? 출장이 길어지면 같이 가고 그러더라만. 먼저 가서 적응 좀 하면 부른대. 고생이 많겠다. 그래도 자주 다니던 사람이니까 잘 지내겠지? 다른 반찬도 좀 먹어. 장조림 어제 한 거야. 야야, 짜다. 얘 좀 보래요? 딴 반찬은 손도 안 대고 달래장만 퍼먹고 있네. 그게 뭐 맛있다고. 엄마가 등을 쓸며 천천히 먹으라고 했대. 한 달 전에 갔으면 진작 올 것이지. 왜 이제 왔느냐고. 그럼 혼자서 뭐하며 지냈느냐고. 여하튼 잘 왔다고. 한 며칠 푹 쉬다 가라고도 했다가 젊은 게 왜 맥없이 그렇게 사느냐고. 일할 때라도 찾아보라느니
엄마가 한참 떠들었대. 급기야 아버지가 한마디 했대. 옆에서 그렇게 떠들면 밥이 어디로 들어갈지 아나. 아 정신없게 왜 이리나 불대. 좋아 그러지. 오랜만에 보자노. 그런데 엄마가 내 팔을 잡고 물었대. 왜 연락도 안 하고 내려왔어? 그냥 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도망친 여편 애처럼 야밤에 진정으로 와? 시댁에서 쫓겨나기라도 했어? 아님 빚쟁이라도 와? 엄마는 도망친 것도 아니고 쫓긴 것도 아닌데 목구멍이 탁 막혔대. 더 이상 밥이 먹히지 않았대. 장서방 바람났다고 얼마 전에 그 남자에게 아이도 생겼을 거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대. 언니네는 잘 지낸대? 요즘 연락도 못했어. 거기야 늘 똑같은 모양이더라. 지난 설에도 못 내려왔어. 내 형부 바쁘대. 요즘 세상에 바쁘면 좋지? 애들도 많이 컸겠다. 큰애가 이제 유치원 들어가지?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엄마가 입을 꾹 다물었다.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지레 먼저 조심했다. 그게 불편하면서도 말릴 수도 없어. 나는 무심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설거지를 하겠다는 걸 엄마가 억지로 방으로 밀어넣었다. 왜 이래 얘가? 내 언니도 안 시켜. 피곤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 누워. 얘 재웁시다. 그려 늦었다. 아저씨 계셔요? 문이 열리며 불쑥 정우가 들어섰다. 어? 나를 본 정우가 입을 벌린 채 멈칫했다. 어쩐 일이요? 저기 내일 우리 모종 좀. 전화했으면 됐지. 뭘 도와. 늙었다고 까먹을까 봐 그려? 그리고 손에 그건 뭐냐? 엄마가 났으면 물었대. 떡이에요. 드시라고. 웬 떡이요? 정우가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대. 내일이 애 백일이었어요. 지금 막 뽑아왔네요. 벌써 그렇게 됐냐? 애 내복 하나도 안 주고 떡만 받아먹는다고 내 엄마 또 뭐라 하겠다. 내가 꼭 내복 사 보낸다고 전해. 아니요, 그러지 마셔요. 그래, 알았어. 잘 먹어마. 주무세요. 정우가 나가자 엄마가 떡을 꺼냈다. 김서린 비닐 안에 백설기 세 덩이가 들어있었다. 나무 새끼는 참 잘도 자라. 애 낳았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백일이래? 드실 테요? 됐어, 잠자리에 떡은. 정우 저게 장가 안 가겠다고 제 엄마 속을 무던히 썩이더니만 혼사 치려고 1년 만에 아들 턱 낳았으니 정우색 씨도 할 일 다 했지? 그런데 정우색 씨가 엄마가 목소리를 죽이더니 베트남 여자라며 눈을 찡긋했대. 내가 끊기게 생겼다고 정우 어매가 얼마나 안달복달 했는지 아냐? 엄마가 다시 목소리를 키웠대. 1년 만에 손자 안겨주니까 외국 여자도 쓸만하다고 하더라. 하여간 참 말 못되게 하지. 그런데 그 색시는 왜 볼 수가 없는지 몰라. 얼마나 귀하길래 집에 꽁꽁 모셔두는지. 지난번 묘사 때도 지혈이 아프다고 끙끙거리면서도 며느리 한번 안 부르더라니까. 아, 그래서 내가. 엄마의 말이 길어질 것이 뻔했대. 나는 엄마의 말을 가로막았대. 엄마, 나 눕고 싶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버지가 무심히 물었대. 너 정우랑 동창 아니었냐? 중학교 때까지요. 근데 왜 인사도 안 하냐? 남사스럽게 인사는. 엄마가 내 대신 대답하며 방문을 열었대. 퀴퀴한 냄새가 쏟아졌대. 아이고, 내 정신 좀 보아. 엄마가 앞서 들어가 여기저기 놀린 채반을 걷기 시작했대.
말리던 감가무 삶은 나물들이었대. 그러니까 말이라도 하고 내려왔으면 치워놓았을 거 아니야. 채반을 치우고 소주박스와 쌀사두를 구석으로 밀어두고 걸레질을 두 번이나 하고 나서야 이부자리를 펴주었대.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쓰던 방이었대.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대. 문을 닫기 전 엄마가 잠시 머뭇거렸대. 같이 잘래? 나는 고개를 저었대. 그랬다가는 오늘 밤에 다 털어놓아야 할지도 몰랐대.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당장은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대. 몇 시쯤 되었을까? 눈을 뜨자 천장 모서리가 보였대. 분홍색 꽃무늬가 노랗게 발해 있었대. 천장에 나무 그림자가 흔들렸대. 그림자가 벽으로 내려오지 않은 걸 보니 아직 정오가 지난 건 아니었대. 새벽녘 아버지가 축사로 올라가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났대. 6시쯤이었을 테니 5시간 정도 잔 모양이었대. 근래에 가장 많이 잔 셈이었대. 남편이 떠난 이후로 잠을 통 못 잤대. 술을 마셔도 며칠씩 지난 드라마를 보아도 거리를 헤매고 다녀도 처음 만난 사내들과 어울려 모텔을 들락거려도 마찬가지였대. 종국에는 잠이 부족해 정신이 피폐해진 것인지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대. 남편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했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았대. 언제나 남편 주변에는 여자들이 있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대. 애초에 결혼 생활에 의미를 둔 사람이 아니었대. 남편은 규모가 큰 술집을 구상하고 있었대. 모아둔 돈이 턱없이 부족해 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대. 혼자 평생 물장사로 자식 키운 어머니의 조건은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대. 남편은 나와 식을 치르고 술집을 오픈했대. 건물의 지하 한 층을 통으로 웨스턴 분위기로 꾸민 술집이었대. 일하는 사람만 열댓 명에 테이블이 50개가 넘었대. 남편은 일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대. 그나마 집에서는 잠만 자다 나가는 남자였대. 나는 친정 식구들에게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했대. 출장이 잦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대. 우리 거추장스럽게 살지 말자. 좋아 죽어서 한 결혼도 아니고 편하게 살자, 편하게. 남편은 명절 때마다 목돈을 쥐어주었고 나는 그 돈을 들고 혼자 친정으로 가곤 했대. 명절 때마다 해외 출장 중인 사위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대. 남자는 세상 밖으로 나갈 줄 알아야 성공하는 거라며 얼굴 한번 안 비치는 사위에 대해 뭐라 하지도 않았대. 되레 바깥일 하는 남편 마음 편히 해주라고 스트레스 안 받게 아내서부터 조심하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대. 언제나 마지막에는 서울로 보내 가르친 보람이 있다는 말이었대. 혼자 지내는 내가 적적해도 나만큼 살기가 어디 쉬운 일이냐며 엄마는 건네는 돈봉투를 무람없이 받곤 했대. 그런 남편이 새삼스럽게 다른 사람이 있다고 말한 것이었대. 그래서 갈라서자고. 그건 거추장스럽지 않아? 내가 언제 상관한 적 있었어?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피곤해. 이때껏처럼 숨기고 살아. 그럼 되잖아. 애가 생겼어.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대. 남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대. 이유가 고작 그거니? 그러나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대. 남편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제야 정확하게 깨달았대. 남편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대. 나는 남편의 짐을 빼앗았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냥 끄져버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집을 나갔대. 그날 이후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대. 처음에는 남편이 꾸리다 만짐을 내동댕이 쳤대. 남편의 옷이란 옷은 찢어 밝히고 속옷은 가위로 살디살게 오렸대. 남편의 신발을 칼로 난도질하고 남편이 한 번이라도 입을 댔던 컵이나 그릇을 집어던져 깨 부수었대. 난장판이 된 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대. 5년이나 살았던 집인데 남편의 것은 그게 전부였대. 고작 그뿐이어서 비참했대.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로 씻었대. 수증기 가득한 욕실 거울을 손으로 닦아냈대. 고스란히 드러난 알몸이 보였대. 긴 머리칼, 작고 동그란 어깨, 움푹 들어간 쇄골, 가슴은 처지지 않았고 허리는 살록했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아랫배는 매끈했대. 거울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꼼꼼히 살펴보았대. 아무리 보아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라는 표식은 없었대. 나는 아직 젊어 보였대. 옷을 차려입고 정성들여 화장을 한 뒤 집을 나섰대. 술집으로 내려가는 계단부터 쾅쾅 울렸대. 문을 열자마자 음악 소리가 터지듯 달려들었대. 많은 사람들이 왁자하게 떠들고 있었대. 종업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대. 나는 남편의 이름을 댔대. 옆에 있던 사내가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다가왔대. 명찰에 실장이라고 쓰여 있었대. 무슨 일이시죠? 사장님은요?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누구시죠? 아내가 아니라 아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대. 나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았대. 실장이 나를 따라왔대. 다른 종업은 며칠 흘끔거렸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맥주를 시켰대. 혼자 앉아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대. 사람들은 모두 무리를 지어 떠들고 마시며 웃었대.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도 나 혼자였대. 맥주를 두어 번 더 시켰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대. 저기 친구 안 오면 저희랑 같이 마실래요? 나는 남자들 테이블로 옮겨 앉았대. 그들과 일었을 때까지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대. 그날 밤 나는 그들 중 한 명과 모텔로 들었었대. 술집은 어디에나 있었대. 혼자 술을 마시다 보면 남자들이 다가왔대. 나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그들과 합석했대. 학생들, 직장인들, 물론 유부남들도 있었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떠들고 웃었대. 그들처럼 담배를 피우고 그들처럼 술을 마셨대. 술기운으로 그들과 몸을 섞고 나면 정신이 또렷해졌대. 술 냄새를 풍기며 잠든 남자를 보면서 나도 좀 자고 싶다고 중얼 그리고 냈대. 나도 너처럼 자고 싶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낯선 남자의 알몸을 보며 담배를 피우다 보면 어느새 희뿌연 새벽이곤 했대. 모처럼의 단잠이었대. 아버지와 엄마가 두렁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고 마당에 묶어둔 개가 일 없이 짖던 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 창가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보고 있자니 다시 졸렸대. 계십니까? 누가 문을 흔드는 모양이었대. 안 계세요? 남편이 온 걸까? 소리는 들리는데 눈이 떠지지 않았대. 엄마, 누가 왔나 봐.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대. 다시 고요해졌대. 꿈이었대. 꿈이면 좋겠대. 나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대. 얘가 어디 아픈가? 엄마가 내 어깨를 흔들어 깨웠대. 방 안이 어두웠대. 뭔 잠을 그리 자. 오줌도 안 마려? 얼른 일어나 밥 먹어. 머리를 매만지며 마루로 나오니 상에는 아버지와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대.
사내가 멀뚱히 나를 쳐다보았대. 올 봄부터 우리 집에서 일할 사람이야. 여긴 우리 딸, 들어. 일꾼이 나를 향해 꾸벅 인사를 했대. 아까 문 두들겼다는데 못 들었어? 그러다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대. 뭐해? 배 안 고파? 어서 먹어. 김치찌개와 고등어 조림, 돼지고기 수육과 겉절이, 나물 두어 종류가 차려진 상이었대. 엄마, 달래장은? 또 그것만 먹을까봐 일부러 안 놓았어. 고기 삶았어. 그거 먹어. 엄마가 내 앞으로 고기 접시를 밀었대. 마침 고기를 집던 일꾼의 젓가락이 주춤하더니 한 번에 고기 대여섯 점을 집어 자기 밥 위에 올려놓고 먹기 시작했대. 오늘 처음 왔으니까 같은 상인데 내일부터는 혼자 해먹어. 우리 집 사람이 쌀은 줄 거야. 이 일 처음 아니라니까 알지? 네. 고기 반찬 할 때는 이렇게 같이도 먹고 그러자고. 입에 밥을 문 채 일꾼이 고개를 끄덕였대. 30대 중반쯤 되었을까.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일꾼의 정수리가 새까맸대. 흐름한 옷차림, 까맣게 탄 얼굴과 손, 덥수룩한 뒷머리, 하우스 작업을 하는 사내들의 차림이었대. 수저를 내려놓자 엄마가 믹스 커피를 내왔대. 단 커피를 마시자 담배 생각이 났대. 잘 먹었습니다. 일꾼이 커피를 들고 일어났대. 8시부터 시작하자고. 쌀 받아가. 엄마가 내민 검은 비닐봉지를 받은 일꾼이 집을 나섰대. 일꾼은 다른 한 손에 담배를 쥐고 있었대. 아버지가 수첩을 펴고 전화기를 들었대. 내일 오이모종 심는다고 일손 좀 빌리자는 전화였대. 엄마는 설거지를 시작했대. 나는 슬그머니 문을 열고 나섰대. 일꾼이 담배를 피우며 성큼성큼 큰 걸음을 떼었대. 마을은 산 아래에 있고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부터 비닐하우스 군락이 시작되었대. 대대로 담배 농사를 짓던 곳이었대. 어느 해부턴가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초란인 오이와 상추, 방울토마토를 경작했대. 그것이 이 마을의 주 수입원이 되었대. 막한 비닐하우스에 불이 켜졌대. 우리 집 일꾼이 지내는 곳이었대. 끝이 안 보일 만큼 줄지어선 비닐하우스들 사이로 듬성듬성 희미한 불빛이 보였대. 하우스 작업에 몇 달씩 고용된 인부들의 숙소일터였대. 나는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의 고랑을 따라 걸었대. 하우스 뒤라면 마을에서 보이지 않을 터였대. 연거푸 두개비를 피웠대. 담배 연기가 눈에 들어갔는지 눈물이 났대.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렸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비닐하우스 뿐이었대. 여자 목소리인지 고양이 울음소리인지 가난 신음소리 같았는데 우르르릉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대. 나는 다시 고랑을 되돌아 걸어갔대. 마을로 들어가는 차인지 등 뒤에서 불빛이 비쳤대. 차를 피해 옆으로 비꼈었대. 내 옆을 지나간 차가 서서히 멈추었었대. 운전석에는 정우가 앉아있었대. 오랜만이다. 혼자 왔어? 어. 왜 같이 안 오고? 출장 갔어. 그랬구나. 정우가 무슨 말인가 하려다 말았대. 간다. 정우가 창문을 올리고 출발했대. 말은 흙먼지가 일었대. 봄이라 하기에 이른 3월 초순이었대. 찬 방공기가 야멸차게 온몸으로 파고들었대. 오스스 소름이 돋았대. 붉은 후미등이 마을로 사라졌대. 엄마는 막 세수를 하고 나온 참이었고 아버지는 아직도 전화를 붙들고 있었대. 다들 바쁘다네. 노시네만 된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 사자니까. 농협빚이 얼만 줄 아는 사람이 그래?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할 거 아니여.
사람 구하는 게 늘 일이었대. 넌 어딜 그렇게 싸돌아 다녀? 동네인데 뭐 어땠어요? 그래도 해 떨어지면 나가지 마라. 그려, 엄마 말 들어. 왜? 엄마가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더니 하여간 그렇다고 얼버무렸대. 방으로 들어가는데 엄마가 나를 불렀대. 또 자? 오랜만에 와서 왜 방에만 처박혀 있어? 이리 앉아봐. 애 피곤한데 좀 더 쉬라고 해. 어휴, 속 터져. 입을 열어야 뭔 말을 하든가 하지. 엄마의 혼잣말을 들으며 방문을 닫았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대. 주머니에 넣어둔 담뱃갑이 부스럭거렸대. 술 생각이 났대. 이 8동의 비닐하우스 중에서 5동은 토마토를 키웠대. 나머지 3동은 오이하우스였대. 구멍 뚫린 호수를 따라가며 그 구멍 자리에 모종을 심으면 되었대. 우리 집 일꾼과 노신에서 빌린 여자 일꾼, 이틀만 쓰겠다고 들인 40대 남자 둘과 아버지와 내가 심기로 했대. 이 근방 사람들인지 남자 둘은 안면이 있었대. 줄지어 같이 심기 시작했는데 나 혼자 뒤처졌대. 금세 모두들 저만치 앞서갔대. 나는 손이 더뎠고 흙을 덮어도 어딘지 모르게 야물지 못했대. 나는 있으나 마나였대. 아버지는 들어가서 엄마나 도우라 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리며 하우스에 남았대. 시작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땀이 뚝뚝 떨어졌대.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쑤셨대. 못 참겠다 싶어서 허리를 펴면 뒷골까지 쑤셨대. 여자도 힘에 부치는지 나처럼 자주 허리를 폈다 구부리기를 반복했대. 얼굴이 작고 눈썹이 짙었대. 꼭 앙다문 인매 때문에 화난 사람처럼 보였대. 밥들 먹어요. 엄마가 하우스 입구에 비닐을 깔고 사람들을 불렀대. 아침부터 시작한 일이었는데 정오가 되도록 두 개동도 다 심지 못했대. 빙 둘러 자장면이, 가운데에는 탕수육 두 접시와 막걸리 서너 병이 놓였대. 양수기 앞에 줄을 서서 손을 씻었대. 입구에 가까웠던 내가 먼저 손을 씻고 남은 사람들에게 물을 퍼주었대. 여자가 마지막으로 손을 씻었대. 필리핀이나 베트남, 태국, 어느 나라 여자인지 외모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대. 동네의 동남아 여자들은 심심치 않게 보였대. 여자가 작은 손을 꼼꼼히 닦았대. 잘하고 있지? 이쪽으로 다가오며 노시가 소리쳤대. 여자가 노시를 보더니 안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대. 남자들은 막걸리부터 마셨대. 곱빼기였는지 자장면은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았대. 자장면을 남긴 사람은 나밖에 없었대. 여자는 입을 오물거리며 제 양을 다 먹고 막걸리도 서너 잔 받아다 마셨대. 제구에 비해서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노씨가 다시 여자에게 막걸리 병을 내밀었대. 여자가 고개를 저었대. 그러자 노씨가 여자의 손을 덥석 잡아 잔을 쥐어주고 또다시 막걸리를 따랐대. 여자의 얼굴이 검붉게 달아올랐대. 그만 먹여. 취해서 어디 일이나 하겠어?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대. 남은 나라에서 고생하는데 우리라도 정을 베풀어 줘야지. 안 그래요, 형님? 노씨가 괜히 희죽희죽 웃어댔대. 아버지가 대꾸 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대. 희미하게 담배 냄새가 맡아졌대. 정? 따라해봐, 정. 정. 그렇지, 이런 게 정이라는 거야. 노씨가 계속 잔을 채웠대. 여자가 체념한 듯이 그걸 또 받아 마셨대. 보다 못한 엄마가 몇 번 더 말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대. 자기 집 인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사였대. 여자가 비칠거리며 하우스를 나갔대.
남자들이 모두 여자의 뒤를 쳐다보았대. 남자 중 하나가 물었대. 어디 사람이랬지? 필리핀. 여기로 시집을 왔나? 아님 일하러 왔나? 시집은 일 아닌가? 애도 있다더라고. 근데 왜 저러고 살아? 8년 여사들 사정을 낸드라나? 뭐 뻔하지 않겠어? 시집 왔더니 사는 꼴은 거지 같고 서방은 두들겨 패고. 애는 누가 키워? 아, 별 걱정을 다 하네. 불쌍해서 그래? 불쌍할 거 없어. 저래야 먹는 놈들이 부담 없지. 남자들이 기덕거렸대. 엄마가 고개를 내저었대. 생각 있어? 내가 다리라도 놓아줄까? 큰일 날 소리. 요즘은 등쳐먹고 도망가는 년들도 많다며. 국적 바꾸고 돈 탁탁 긁어서 감쪽같이 사라진다잖아. 그런 여자처럼은 안 보이는데. 도망가려니 나 도망가요 라고 얼굴에 써붙이고 다닌데. 하여간 난 동남아 년들 표정을 통 모르겠더라고. 그럼 한국말은 좀 하겠네. 알아듣기는 하는 모양인데 아직 서툴더라고. 노씨가 목소리를 죽였대. 그런데 소리는 잘 내. 엄마가 벌떡 일어났대. 아이고 참 듣다 듣다. 다 먹었으면 일어나지? 엄마가 노씨의 그릇부터 치우기 시작했대. 남자들이 우르르 일어나 밖으로 나갔대. 사람 하나 더 사자니까 꼭 이런 꼴을 보게 해. 노씨 아저씨? 노씨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꼭 저렇게 여자를 끌고 다니면서 지랄이다. 뭐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녀야 쓰겠냐고. 저 옆편네도 문제고. 자기네 일할 때 도움 받으려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몰라? 산에 꼭지 단 것들이 그 옆편네를 가만 안 두려고 하니까 그렇지. 근데 노씨 아줌마는 딸네 집에 가 있잖아. 손주 키워준다고. 그래 노씨가 마누라 없어 아주 노났다. 몹쓸 놈. 아버지와 일꾼이 들었었대. 예, 말자. 엄마와 내가 자리를 정리했대. 하우스 앞 길가에 그릇을 쌓아두고 돌아서자 하우스 사이의 고랑에 쪼그려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대. 여자의 머리 위로 하얀 연기가 곱게 퍼졌대. 여자가 일어나 이쪽으로 걸어왔대. 보니 한쪽 다리를 절었대. 모종은 사흘에 걸쳐 다 심었대. 매일 밤 아버지는 계산기 앞에 앉아 있었대. 그만 좀 두들기라고. 그렇게 두들긴다고 수 있느냐고. 엄마도 매일 밤 아버지를 타박했대. 그게 둘의 일과인 모양이었대. 이제부터 제초제 착색제 등의 농약을 뿌리고 순을 계속 따줘야 한다고 했대. 엄마가 차근차근 해야 할 일들을 열거했지만 나는 잘 모르는 일들이었대. 별일 없으면 달반 뒤에 토마토를 딴다는 것만 알아들었대. 농사도 집안일처럼 하루라도 쉴 수 없는 일이었대. 농사짓는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밭일을 해본 적이 없었대. 공부할 애들이라며 시키지도 않았거니와 나 역시도 그걸 빌미로 도울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대. 대학을 다니기 위해 집을 나선 게 15년 전이었대. 20살부터 서울에 먼저 가 있던 언니의 자취방에서 같이 지냈대.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지방국립대에 가라는 걸 고집을 부리고 쌩 난리를 쳐서 올라온 서울이었대. 도시 생활은 오랜 꿈이었대. 모르는 곳이어서 그랬대. 가끔 들려는 언니에게서 맡았던 화장품 냄새, 언니가 입고 온 텔레비전에서 보았음직한 유행하는 옷을 보며 키운 꿈이었대. 글씨가 빽빽한 대학 교재나 두툼한 소설책을 읽는 언니를 보면 나도 언니처럼 우아한 여대생이 되고 싶었대. 학교에 가려면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없는 버스를 타야 한다는 것이 싫었대. 모자를 쓰고 선크림을 발라도
언제나 새까만 얼굴이어서 창피했대. 주변의 남자애들은 모두 농고를 다녔고 그들에게 아버지 냄새가 나서 화가 났대. 흙냄새가 싫었대. 아버지와 엄마의 갈라진 손끝에 박힌 찌든 흙대가 싫었대. 매일 죽으라 일하는데 집에는 언제나 돈이 없는 현실이 줄지 않은 농협빚이 폭우나 폭설, 폭풍으로 쓰레기 더미가 된 밭에 주저앉아 허망한 숨을 뱉어내는 부모도 싫었대. 여기가 무조건 싫었대. 싫은 곳이니 떠나면 되는 줄 알았대. 도시도 다를 게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대. 언니는 낮에는 유치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노래방에 나갔대.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나와 유치원 선생이 되었지만 언니의 벌이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대. 도시의 방값, 도시의 밥값, 도시의 교통비와 통신비, 도시의 데이트 비용은 집에서 지낼 때는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대. 아침에는 밝은 색의 원피스나 바지를 입었던 언니는 밤에는 짧은 치마로 갈아입었대. 집에 손을 벌리지 않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대. 그런 언니를 꿈으로 삼았던 나였으니 내가 쓸 돈은 내가 벌어야 했대. 한 번도 쉰 적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잠을 줄여 공부했대. 우리 집 모종을 다 심은 후로는 아버지가 일꾼을 데리고 이웃의 하우스로 작업을 하러 다녔대. 모종 처리였대. 그 많은 비닐하우스에서 모두 같은 작업을 한다는 뜻이었대. 어느 집이든 일손이 부족하면 누구든지 가서 도왔대. 품앗이였대. 나머지 일을 시킨 날에는 아버지가 일꾼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였대. 자기 혼자 착한 척이지. 누구 등골 휘는 줄도 모르고. 엄마는 그것이 불만이었대. 다른 집은 안 그런다는 것이었대. 시골 일이라는 게 도시처럼 남과 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대. 너희가 바쁘면 내가 돕고 내 일손이 부족하면 너에게 얻어 쓰는 것이 당연했대. 주인들이 그러니 들인 인부들도 마땅히 따라하면 될 일이었대.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집 일을 시켰다고 일꾼에게 미안해했대. 부리려고 쓴 사람인데 내 아버지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래도 아버지가 양심이 있네. 양심 좋아하네. 야,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니? 나머지 일하면 인부들이 싫어해? 걔네들이 뭐라 할 게 뭐 있어. 시키면 하는 거지. 그러니 내 속이 안 터져? 엄마가 상위로 수저통을 던지듯이 떨어뜨렸대. 있는 반찬에 수저만 더 넣으면 되잖아. 상에 수저를 놓으며 무심히 덧붙였대. 엄마가 정색을 하고 나를 쳐다보았대. 밥 살리는 일이 어디 그렇디? 아무리 내일 시키는 사람이지만 남은 남이야. 김치만 놓냐? 그래 보아라. 반찬이 이게 뭐냐고 내 아버지가 싫은 소리부터 할 게 뻔한데. 넌 밥 안에 먹고 살았어? 삼시세끼 차리는 일이 어디 거저되는 줄 알아? 남편은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이 드물었대. 그마저도 결혼 초의 일이었대. 정오 무렵에 집을 나가 다음날 첫차가 다닐 때야 돌아왔대. 늦은 아침이라도 차를 낮추면 가게에서 먹겠다고 했대. 어쩌다 자정 무렵에 들어와야 요깃거리를 찾았는데 그래 보았자 라면이나 토스트가 대부분이었대. 엄마, 타는 냄새 같은데? 어머나, 뚜껑을 닫아굽던 이면수 내도막이 전부 새까맣게 탔다. 아까워서 이거 어쩌냐? 엄마가 탄 부분을 젓가락으로 긁어내는 사이에 아버지와 일꾼이 들어왔대. 그 뒤로 정우가 쭈뼛거리며 들어섰대. 밥 있지? 넌 어쩐 일이냐? 마누라가 밥 안 주디? 아니요, 그게요. 애 어메가 아프더라고. 얘 밥 먹이고 죽 한 그릇 해서 보내.
저 오지랖 보아라. 내가 왜 그걸 끓여? 엄마가 목소리를 낮추어 중얼거렸대. 아저씨가 하도 가자고 하셔서. 밥은 있어. 아니 근데 내 마누라는 얼마나 큰 병이길래 신랑 밥도 못 해주냐? 집에 가보았더니 애엄의 얼굴이 허옇게 떴더라고. 아버지가 대답했대. 저도 못 물리고 열이 펄펄 나잖아. 그래서 내가 일단 얘만 데리고 왔네. 여기서 한술 뜨고 얼른 가서 마누라 보라고. 아니, 아픈 사람을 혼자 두고 오면 어떡해?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네. 가서 색시 데리고 올게요. 엄마가 혀를 찼대. 얼른 먹고 가. 근데 내 엄마는 잘난 며느리 병관 안 하고 어딜 갔냐? 누나네요. 그 귀한 사대 독자 두고 발길이 떨어졌대냐? 아무튼 잘 되었다. 내복이랑 죽이랑 퉁치는 거다. 엄마는 상을 내고 다시 불 앞에 섰다. 불릴 시간이 없어 쌀을 갈아 끓이기 시작했다. 내가 할게. 엄마 먼저 먹어. 정우 옆편에 먹일 죽을 왜 내가 쏘?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나는 엄마를 억지로 상으로 밀어내고 불 앞에 섰대. 죽이 부르르 끓어오르기 시작했대. 아니 근데 노시는 왜 저녁도 안 먹여보네? 그 인간은 여사 보내면 자기까지 와서 점심이고 저녁이고 다 얻어처먹잖아. 재수씨가 없잖아.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면 되지. 그것도 아깝대. 인정머리하고는 그 인간 하나가 아주 동네를 이상하게 만들어. 노씨가 뭐? 저번에 언제야 이상한 사람들 불러들여서 마을 사람들한테 헛바람만 집어넣고. 펜션 좋아하네. 이 총구석에 뭐 볼 거 있다고 그런 걸지요? 그 소리에 혹했던 놈들도 다 똑같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정우가 물었다. 재작년 가을이었나? 그래서 박신혜랑 윤신혜가 하우스 올리니 많이 했잖아. 넌 왜 모르냐? 너 여기 사람 아니여? 당신도 참, 그때 애 색시 데리러 베트남 갔을 때잖아. 정우가 흘금 나를 쳐다보았다. 뽀얀 죽이 점성이 생겨 냄비 끝에 눌려붙기 시작했대. 나는 나무 조각으로 눌려붙은 걸 긁어냈대. 엄마가 계속 떠들었대. 마누라도 없는데 여사를 끌어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말 조심혀. 끌어들이긴 누굴 끌어들여?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어디 여사 쓰는 집이 그 집뿐이여? 행실 말이지 행실. 그만 허소. 정우도 있고 이 사람도 있는데. 당신도 조심하라고요. 내가 뭐? 아버지가 냅다 젓가락을 팽개쳤대. 정우가 먹던 걸 멈추고 일꾼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대. 엉뚱한 짓 할까봐 그렇지. 그 여편네가 어디 예사 여자야? 밤마다 말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지 말어. 허, 뭐 아는 거라도 있나 보네. 나도 좀 합시다. 그만 좀 하라니까. 왜 소리를 쳐?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동네 사람들도 다 알건 안다고. 나는 죽이 다 됐다면서 엄마를 불렀대. 안 그랬다가는 정말 싸우기라도 할것 같았대. 아버지가 밖으로 나갔대. 엄마가 부엌으로 들었으며 괜히 정우에게 쏟아부었대. 야, 너도 밥 같은 건 이제 내 손으로 해먹을 줄 알아야지. 귀하게 컸다고 언제까지 받기만 하냐? 아비가 되었으면 식구부터 챙기고 어떻게 너 혼자 오냐? 너도 참 모질다. 말은 그러면서도 엄마는 죽과 함께 밥도 담아 함께 내밀었대. 오늘 일은 내 엄마한테 꼭 전해라. 난 내복값 했다. 정우가 비죽 웃었대. 엄마와 정우 엄마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였대. 3대 독자인 정우라면 벌벌거리며 키운 정우 엄마는
아들 없는 엄마를 서근하게 여겼대. 제사밥 못 얻어먹어 어떡하느냐는 말을 무시로 떠들었대. 종우 엄마가 아들 타령을 할 때마다 엄마의 심사가 편할 리 없었대. 딸 둘만 낳아 대끄는 며느리라고 할머니에게 들보겼던 시집살이를 떠올리며 엄마는 진저리를 쳤대. 그래도 엄마가 정우 엄마 앞에서 어깨를 펼 수 있었던 건 딸 둘을 서울로 보내 가르친 것이었대. 그 귀한 아들보다 서울 물먹은 딸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 거라고 확신했대. 뒤돌아 나가는 정우의 목덜미에 눈길이 갔대. 가로로 길게 난 세 줄 파인 상처에 새살이 돋아 아물었지만 결국 선명한 흉터로 남은 자국이었대. 내가 만든 흉터였대. 마주앉은 남자애들 중에 정우가 있었대. 쪽팔려. 나를 본 정우의 혼잣말에 여자애들이 입을 삐죽댔대. 돈가스를 다 먹고 바닥을 드러낸 음료수까지 싹 마셨는데도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했대. 여자애들은 노래방, 남자애들은 술을 마시자 했대. 걸리면 어떡하느냐는 말에 남자애들이 크게 웃었대. 따라오기만 해. 모두 같은 소리였대. 남자 넷, 여자 넷이 때를 지어 거리로 나섰대. 이미 사귀고 있던 모임을 주선한 둘은 아무렇지 않게 팔짱을 끼고 그랬대. 나와 정우를 제외한 둘도 서로 시시덕거리면서 앞서 걸었대. 어두한 게 아닌데 정우와 내가 뒤로 떨어졌대. 내가 먼저 입을 열었대. 비밀이다. 너나 잘 지켜. 언니가 물려준 모직 치마가 자꾸 왼쪽으로 돌아갔대. 허리춤을 잡고 치마를 바로 돌렸대. 옷이 그게 뭐냐? 넌 아버지 바지를 입고 왔는지 양복 바지가 발목에서 펄럭였대.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한 명이 펑크 났다고 동동거리던 짝이 내게 우는 소리를 했대. 내가 세 명 데리고 나간다고 했거든. 앉아만 있다 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너처럼 말 없는 애를 분위기 있다고 좋아하는 남자애들도 있거든. 아무튼 나와라. 나 한 번만 봐줘, 응? 얼결에 나온 자리였대. 짝의 말처럼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대. 상대가 정훈의 학교 애들인 줄 몰랐대. 알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머리수 맞추려고 나온 것이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대. 서울 간다면서 뭐하러 그런 데 나와 앉아있냐? 마지막으로 추억 하나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만들었냐? 너 때문에 망쳤어. 넌 말투부터 바꿔. 서울 남자들이 너 같은 애 안 좋아한다더라. 서울에 연애하러 간다냐? 연애도 할 거 아니야. 하겠지? 좋겠다. 너도 하든가. 너 없어서 안 할 거다. 걸음을 멈추었다. 뭘 봐? 가던 길 가. 나는 물 위에서 떨어져 정류장으로 갔대. 정우가 옆에 섰대. 왜 따라오는 거야? 짝이 안 맞잖아. 그럼 너랑 나랑 이상한 사이 되잖아, 애들한테. 서울 간다며 뭐가 무서워? 버스가 도착했고 나란히 버스에 올랐대. 그날 밤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걸어가는 길은 어둡고 추웠대. 정우와 나는 비닐하우스로 숨어들었대. 3년 만이었대.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다닌 정우였대. 중학교 3학년 여름 진학 상담을 마친 날이었대. 다른 날과 달리 정우가 입을 꾹 다물었대. 사방이 온통 사람 키만큼 자란 담배로 초록이었대. 바람이 불 때마다 담뱃잎들이 펄럭였대.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걸어가는데 정우가 한참 만에 입을 뗐대. 난 농구 간다. 난 인문계 대학 갈 거야. 아씨, 알았다고 몇 번을 말해?
정우가 소리쳤대. 왜 그래? 정우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대. 가슴이 뛰었대. 16살짜리 남자애의 눈빛을 받는 16 여자애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대. 정우가 다짜고짜 내 손을 잡아 끌고 뛰어가는 것을 만류하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대. 정우가 달려간 곳은 담배 건조실이었대. 텅 빈 건조실은 흙으로 지어 한여름인데도 서늘했대. 뛰어오느라 숨이 찼대. 정우가 나를 껴안았대. 나는 정우를 밀치지 않았대. 늘 담배 건조실에서 만났대. 하루의 일을 중얼거리다가 말이 끊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의 몸을 더듬었대. 생전 처음 느끼는 감각들. 내 몸이 이런 것을 느껴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고 두려웠던 시간.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희열은 중독성이 강했대. 16 여름부터 다음해 봄,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정우와 나는 계속 몰래 만났대. 그러나 인문계로 진학한 뒤로는 만날 수가 없었대. 나는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했고 아버지는 매일 밤 교문 앞에서 나를 기다렸대. 정우의 혀끝에서 희미하게 돈가스 소스 맛이 났대. 3년 만이었는데 정우의 손은 더 우람했었고 내 가슴도 제법 더 커져 있었대. 흙내가 나던 건조실이 아니라 어둑한 하우스에서 몸을 섞으면서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대. 몸이 먼저 알아낸 사각이었대. 우르르 쿵,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났대. 정신이 들었대. 정우와 나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었대. 이게 마지막이야? 나는 한 달 뒤에 서울로 가니까. 이제는 남자 앞에서 흙먼지를 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 정우의 목덜미의 상처는 그날 생긴 것이었대. 정우가 기어이 내 끝에 다다르겠다는 듯이 파고들었을 때, 아픔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던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정우의 목덜미를 잡아챘던 것이다. 3.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대. 사랑 따위는 없었다 치자. 그렇다고 집을 나가면 그만인가? 그게 끝인가? 이게 전부인 걸까? 5년간은 엄연한 부부였대. 평범하거나 정상적이지는 못했지만 정상적인 부부는 어떤 걸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사는 걸까? 그들은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었대. 결국 남편을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대. 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밤거리를 헤맸대. 그러나 더한 무엇을 했다 한들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남편을 만나기 전으로 회복할 수도 없었대. 엄마를 따라 종종 거리다 보면 하루가 금세 저물었대.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고됐대. 몸이 힘들수록 끈질기게 달라붙어 괴롭히던 남편 생각은 희미해졌대. 서울에서는 도통 잠을 못 이루었던 나는 이제 머리만 닿으면 아무데서나 꾸벅거리며 졸았대. 자도 자도 졸렸대. 마치 그간 못 잤던 것을 보상받겠다고 작성한 몸 같았대. 그도 아니면 남편을 완전히 잊고 싶다는 기억의 방어작용인지도 몰랐대. 끼무룩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면 동네 개들도 낮잠을 자는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기분이었대. 혼자라는 사실이 각성되면 술 생각이 나고 담배가 간절했었대. 하우스 뒤로는 해가 져야 갈 수 있었대. 하우스 뒤로 담배를 피우러 다니다 보니 차마 보면 안 될 것들이 보였대. 일꾼의 숙소로 들어가는 여자라든지 집에 들어가는 정우의 뒷모습이라든지 아무렇지 않게 바지춤을 내리고 웃음을 누는 동네 남자들.
아버지를 물지기 따라가는 노신의 여자라든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걸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내고 싶지도 않았다. 아침 준비를 하는지 엄마가 미역을 불리고 있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아버지는 씻는 중이었다. 슬쩍 나가려는데 엄마가 한마디 했다. 괜히 밤에 하우스 들락거리지 마라. 뜨끔했다. 마을이 옛날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하러 들어온 뜨내기들 많아. 딴 나라 사람들도 많고 쥐도새도 모르게 무슨 일 생겨도 모른다니까. 그러니 조심해. 괜한 말 돌게 하지 말고.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았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대. 근데 사위는 언제 돌아온다고? 너 계속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나야 심심하지 않고 좋다만 시댁에서 좋아하겠어? 잊을만 하면 엄마가 남편 얘기를 꺼냈대. 엄마는 매번 같은 걸 묻고 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대. 통화는 하지? 다행히 엄마의 질문은 늘 거기까지였대.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대. 밤에 나가지 말라는 소리에 대답을 해놓고도 나는 하우스 뒤편으로 걸어갔대. 어느새 방공기가 누그러져 있었대. 풀냄새도 어느새 더욱 짙어졌대.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긴 고랑을 걸어가는데 양수기 소리가 들렸대. 일꾼이 빨간 고무통에 물을 받아 씻고 있었대. 시골이라도 그렇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벗고 씻을 수 있나 싶다가 고개를 저었대. 낮의 하우스 열기는 그악스러웠대. 순식간에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는 나 같은 사람은 두어 시간도 버티지 못할 곳이었대. 그런 곳에서 매일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사람이었대. 물소리가 그칠 때까지 고랑에 숨어 있기로 했대. 나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대. 달빛이 밝아 내 그림자가 길게 드러났대. 내 그림자 위로 커다란 그림자가 덮쳤대. 놀라 뒤돌아보니 정우였대. 손가락을 입에 대고 고개를 저었대. 그러고는 내 손을 잡고 하우스 뒤편으로 갔대. 뭐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씻고 있잖아. 같이 뭐 하기로 했어? 말 조심해. 너나 조심해. 왜 밤마다 어슬렁거려? 나라도 기다렸어? 왜 이래? 그때까지 잡혀있던 정우의 손을 뿌리쳤대. 정우가 다시 내 손을 움켜쥐었대. 보고 싶었다. 잡힌 손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대. 조용히 해. 동네 사람들 다 들어. 나를 안듯이 팔로 감싸더니 순식간에 다른 손으로 내 입을 막았대. 정우가 나를 끌고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대. 나는 거세게 고개를 흔들었대. 이거 놔, 놓으라고. 넌 내 생각 안 했어? 정우가 막무가내로 입을 맞추었대. 옅은 술래가 맡아졌대. 너가 온 뒤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알아? 정우의 손이 앞섭을 파고들었대. 놓으시죠? 일꾼이 정우를 잡아당겼대. 그 바람에 내가 흙바닥으로 넘어졌대. 넌 뭐야? 일꾼이 문을 열었대. 가세요. 나를 향한 말이었대. 나는 정우를 한번 바라보고 하우스를 나섰대. 정우와 일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곧 잠잠해졌대.